얘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생물 다양성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뭐냐?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일정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체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총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요.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시피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생물 다양성 다 했잖아. 뭐 할 때 같이 했어? 비료와 육종 할 때 같이 했죠. 식품 첨가물이랑 네. 과학적 건강관리 파트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단일종이 단일종 내의 이야기인데 자 단일종 내에서 개체간의 개체간 유전 형질의 차이 개체간 유전 형질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좋을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유리할까요? 사람한테. 그치. 환경 적응. 네, 유리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종으로 또 분화되기에도 훨씬 유리한 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 환경 적응이 유리하더라. 그러니까 변화의 춤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야? 종족 유지를 하는 거야. 유리한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종 다양성은 이제 이거는 여러 종 여러 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이야기라면 개체군 내에서 이야기라면 개체군 내에서 이야기라면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군집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치?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에 유리한 거냐면 생태계 유지에
선택 유지에 유리합니다. 왜냐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먹이 그물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유지에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무기 환경 조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양한 무기환경 조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위도나 고위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저지대와 고지대 간의 관계라던가 뭐 사막이나 뭐 아니면은 뭐 늪지대나 갯벌이나 뭐 이러한 등등의 다양한 무기환경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다양한 무기환경 조건을 얘기하는데 자,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북극 여우, 사막 여우, 뭐 혹은 이제 좀 밀림에 사는 여우라던가 여우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하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무기환경 조건인데 무기환경 조건인데 비슷한 형태의 생태계가 있다면 둘 간의 동일종도 출현할 수 있겠지 이런 내용까지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걸 보도록 할게요. 어느 두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두 지역이 있다고 해봐요. 어느 인접한 두 지역이 있어. 어느 인접한 두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자 이렇게 나무가 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먹고 사는 이렇게 친꼴 꽂아 먹고 사는 해충이 있어요. 나무 갈가 먹고 사는 이런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잡아먹고 사는 조그마한 새가 있어. 새요? 새가 있어. 새. 그리고 이거 먹고 사는 뭐가 있냐면 진짜 왕 큰 새가 있어. 진짜 왕 큰 새가 있어. 참새는 독수리에 잡아먹잖아. 그런 거랑 같은 거지. 여기는 어떻게 있냐면 단풍나무를 하나 껴있어요. 이거 뜯어먹고 사는 이런 해충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나비 같은 것도 있어. 나비 같은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잡아먹고 사는 양쪽의 생물종의 수는 어때? 종의 수는 같지만 어느 쪽에도 다양성이 큰 거야? 이쪽에도 다양성이 크더라. 왜? 존재하는 생물종이 더 많기 때문에 개체 수는 같지만 얘가 더 다양한 생물체가 있으니까 이쪽이
적에 비해 다양성이 더 높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대신 이제 각각의 종 분포를 보자면 이쪽에도 종 분포가 많잖아. 이쪽에 아무래도 뭐 어떤 특정 종에 대한 분포의 비율은 이쪽에 좀 높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생태계가 이게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요건은 뭐가 있냐? 왜 생물 다양성이 그토록 중요하냐? 그거는 우리가 생태계 평형을 놓고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평형이라는 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두 종류의 생태계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의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냐? 풀이 있어. 풀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뜯어먹고 사는 누가 있냐면 얘는 풀, 얘는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 자,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를 먹고 사는 누가 있냐면 뭐예요?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가 있어. 그리고 얘를 먹고 사는 나 완전히 세뇌했어. 자, 얘는 독수리가 독수리가 있어. 그럼 먹이 사슬이 어떻게 돼? 메뚜기가 풀을 먹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메뚜기 먹죠. 그리고 독수리가 개구리 먹지. 이러한 생태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걸 단순한 생태계라. 단순한 생태계. 이런 생태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생태계는 뭐가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이 이렇게 있어요.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풀이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뚜기가 있죠. 자, 메뚜기. 이쪽에는 저쪽에 없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여치야, 여치. 여치가 있어요. 자, 여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 개구리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뭐도 있냐면 참새. 참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느냐?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혹은 뭐 여기는 좀 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되느냐? 풀은 메뚜기도 먹고 여치도 먹죠. 그렇지? 토끼도 먹습니다. 개구리는 여치 먹고 메뚜기 먹죠. 참새는 먹어요? 여치 혹은 메뚜기 먹게 되죠. 알겠습니까? 독수리는 참새를 먹거나 개구리를 먹고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 여우는
토끼를 먹거나 혹은 참새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가끔 이제 배고프면 얘도 뜯어 먹어야겠지. 자, 이럴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게으르게 여기서 멸종했어요. 아,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복잡한 생태계라고 그래. 단순한 생태계와 복잡한 생태계라는 건데, 자, 양쪽에서 예를 들어 개구리 멸종, 개구리가 멸종한 상태에서 생각합시다. 개구리가 멸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어날 일을 한번 떠올려. 자, 메뚜기의 수는? 메뚜기는 증가할 것이며 독수리는 줄어들겠지. 그쵸? 그럼 메뚜기의 증가로 인해 그 다음 벌어질 상황 어떻게 돼? 그렇지, 풀이 감소합니다. 그쵸? 독수리는 어떻게 돼? 사라져버려. 먹었으니까. 그렇지? 풀이 줍니다. 그럼 풀이 주니까 어떻게 돼? 풀이 없어지겠지. 그럼 이를 통해 그 다음 벌어질 상황 메뚜기가 줄어들고 결국 이로 인해 얘 또한 사라진다. 어떻게 되는 거야?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거지. 무너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는 개구리가 줄었어. 개구리가 줄었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잠시 잠깐 메뚜기나 여치의 개체수가 늘 수 있겠지만 이건 누가 잡아줘? 참새 개체수가 늘어나 버리겠지. 벌어질 상황들입니다. 벌어질 상황들. 자,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면 일단 뭐가 잠시 잠깐 증가해? 메뚜기나 여치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뭐는 줄 수 있어. 독수리는 줄 수는 있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 벌어진 상황은 뭐냐? 독수리가 줄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일어난 것 동시에 뭐가? 참새의 개체수가 늘어나버리는지. 참새 개체수가 늘어나버려. 그럼 다시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야? 어떤 상황? 메뚜기나 여치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감소하겠지. 그쵸? 참새가 늘어난 거 어때? 독수리의 개체수는? 다시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야? 다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아, 뭐가 복잡한 생태계가 단순한 생태계보다 뭐하는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생물 다양성은 뭐 하는 게 좋다? 높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는 게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데 유리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죠. 뭐가 높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 어떤 게 있냐면 버드나무. 버드나무나 주목나무. 뭐 이런 것들. 버드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 가지고 아스피린 만들고요. 주먹나무에서는 탁솔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항암제, 항암제. 이러한 것들로 활용할 수 있죠. 또 그 다음 뭐 식량 자원. 식량 자원. 우리가 먹는 곡물, 채소, 육류 등 다 이런 거에서와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뭘,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 그치. 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자, 목화. 그 다음에 뭐 고무나무. 목화는 여기서 이제 의류 아니면 누에서 이제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고무나무는 이제 고무, 천연고무가 여기서 나오죠. 또 관광자원. 자, 휴양림이나 뭐 식물원 같은 것,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더라, 생물 자원을 지켜내므로써. 아,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제 이거는 유전공원. 유전공학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유전자를 조합을 한다든가, 뭐 어떤 뭐 유전자 생명체에 대한 뭐 연구라고, 이런 분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생물 자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걸 이용해서 유전자 제조할 기술, 유전자 옮겨버려서 심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게 되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생물 자원 어떻게 하겠어?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보호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